So, what's your name? Cat got your tongue? Victoria. I haven't seen you before, have I? Fierce, faithful, and true to others who do. Here we go! Pragmatical cats. Fanatical cats. Oratorical cats. Telfocorical cats. Skeptical cats. Spectical cats.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Statistical cats. And mystical cats.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And magical cats. A machine from the future wants you dead. We need to be ready. It's a Terminator, a Red 9. He was sent here from the future. I must too. It's the most lethal Terminator ever created. We have to move. No. We make her stand here. This is our kill box. We don't win this one, it's all over. Pearl Harbor is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Can never happen again. I want to make it right. At least some of the boys still want to fight.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So what's the Japs' real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Washington disagrees. Washington is wrong. Yeah. 진짜 숙식 제공해줘요? 가출했어요? 외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살? 팔 만으로 고삐리 내 새끼가 어른 흉내 내고 그러면 혼난다? 나의 아닌데 어, 씨. 아, 이 돼지 새끼가 씨. 죽일까 이거 그냥? 나 아직 안 잤는데 꿀꿀 어우 미안합니다 조금만 비위에 안 맞으면 도둑 고양이 마냥 도망갈 생각이 나고 넌 할 줄 아는 게 개기는 거밖에 없지 누가 도망간다? 나 똥 싸러 가는데? 그럼 어서 갔다 와 바지에 시리기 전에 날라가서 이거 좀 하나씩 돌려줘 나지 없는 새끼 야 너 야 잠깐만 여기 깼어 잡아 나 팔 좀 잡아줘 아야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아, 죽이고 싶다. 단무지 대가리! 아, 깜짝이야, 씨. 담배 꺼라. 에이, 자고 있었는데. 아이, 담배 냄새, 씨. 아우! 도망쳐봐,
아유. 거석이야! 거석이야! 가라! 센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아주 대단하시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새끼야. 비겁한 돼지. 우리 큐티뿌디. 빨리 얘기 좀 와봐. 아들이래 딸이래. 빨리 집에 오면 말해줄게. 아이. 이상. 그럼 대회장에 작전 떨어졌다. 부대 복귀해. 네? 미국인 소개 작전에 자네 가족 포함시켜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린 그냥 300km 날라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어? 리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 리준평! 거기 아닌데. 뭐예요? 애기들이 왔네?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있긴 있어? 전원 차단 후 비상 발전이 돌 때까지 2분. 그 안에 끝내라. 예, 알겠습니다. 나 확실히 얘기하는데 지휘관 나야, 여기서. 지휘관이면 결정하라. 지하 2층 상황 종료. 경비대 모두 진압됐습니다. 알았어, 갈게. 총 줘라. 뭐?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총을 줘? 미쳤어? 개가면 여섯 다 돼지가. 그 의외로 합이 맞는구만, 걔. 아씨.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쏘면 어떻게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작전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이티비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을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크리에이터 오상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일본의 야망을 부순 역사적 전투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을 서해둔 미국과 일본의 대결전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미국판 명량해전 영화 미드웨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 Well, you boys are taking your sweet time. I just can't help wondering why I have to set up chairs for church. 어린 해군의 투정이 채 끝나기도 전. 일본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평화로웠던 주말의 여유로움은 순식간에 긴박함으로 뒤덮입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뒤늦게 합류하지만 화염으로 인해 이미 잿더미로 변한 미 해군. Pearl Harbor is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승리감에 도취될 만도 하건만 제국주의에 사로잡힌 일본의 야욕은 더욱 불타오르죠. 사세키. このまま何もしなければ米軍は我々を制圧するでしょう。だからこそ残りの米軍艦隊を壊滅してとどめを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같은 시각 신임 사령관 리미츠를 필두로 서둘러 대책반을 꾸린 미국. Target is Roy Island. 항모 엔터프라이즈에 배속된 폭격기를 이용 일본의 점령지인 마셜 제도네 로이 섬으로 공격을 퍼붓는데요. 통쾌한 복수를 꿈꿨지만 적군의 재빠른 대응에 당황하는 미군. We got a problem. I got eyes on a second enemy airfield on Taroa Island.
그러나 난세 영웅이 나타나는 법. 기행 내장 베스트에 고난도 급하강 폭격 덕에 일본은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기쁨도 잠시. 엔터프라이즈호의 위치가 일본군에게 발각되고 마는데요. 적군의 무자비한 자폭 공습을 정비병 브루노가 용감하게 막아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강수 대응이 이어지고 陛下, 防空壕を連れします. 마침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가 뚫려버리고 말죠. 米軍の空母に関しては対処が正しかったと今ではみんながそう思っています。しかしその後にミッドウェイに注意を向ければいいのです。では仕事に取り掛かろう。 이에 미국령인 미드웨이 섬 공격을 서두르는 일본군. Here's some of our cracked messages. 정보 장교 레이튼만이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만. He thinks that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much bigger. So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Washington, and their intelligence guys think you're wrong about this big operation. 정부의 작전 승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데요. Today we're going to be underdogs. Today we prove the American Navy isn't a joke. 과연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바꾼 미드웨이 해전의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If you know that you came through. When people are counting on you. You'll be able to face anything. 영화 미드웨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패망으로 이끈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전 실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상상 이상의 액션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영화는 투모로우 등을 연출한 재난 영화의 거장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무려 20년간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성시켰습니다. 특히나 실존 인물과의 싱크로율을 고려한 연기파 배우들의 캐스팅이 극의 설득력을 더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식 비행기와 무기를 120% 구현, 미드웨이 전투의 기적을 완벽 재현해냈습니다. 열세의 전력으로 승리를 거둔 미드웨이 해전의 한복판을 이 영화의 핫씬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미드웨이 속 핫씬. They scrambled all the squadrons. Radar must have picked up something. 초조하게 일본의 공습을 기다리던 미군. 예측 공격 시간이 다가오던 오전 6시 40분. 일본의 비행 전대가 미드웨이를 폭격합니다. One of our scout planes just sighted the enemy fleet. Give our pilots the enemy position. Tell them to attack. Yes, sir. 이 틈을 타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은 일본의 항공모함을 기습하는데요. 그런데 비행대장 베스트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Squadron out there without their commander. 한편 갑작스럽게 계속되는 공격에 항공기를 무장시키느라 속수무책 당하는 일본. 게다가 미군의 잠수함까지 어뢰 공격을 퍼부으며 총력을 다하죠. 그때 고통스러워하던 베스트가 급 하강 스킬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요.
마침내 갑판에 명중하는 포탄. You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역사의 한 페이지 속 뒤바뀐 전쟁의 판도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명장면입니다. You keep losing men. Nobody wants a war. 실화보다 극적인 처절한 미국의 마이웨이 영화 미드웨이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사바에서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영화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배우죠. 이재인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배우 이재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뱃속에 숨어있다가 나보다 10분 먼저 나온 그것은 내 다리를 파먹고 살고 있었다. 1999년 한 시골 마을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 저거 죽도록 밉지. 뭐요? 네 다리. 온전치 못한 다리로 태어난 금화와 흉측한 몰골의 언니 그것.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는데? 한 달 됐죠 아마? 금화와 가족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피해 평생 숨어 사는데요. 당신은 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이런 금화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하는 의문의 남자 나한. 서두르셔야 돼요. 이제 광문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슴동산이라는 신흥 종교의 사천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 모시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근데 여기는 장부님을 모셔요. 사이비 종교의 비리를 파헤치던 박 목사는 수상한 단체를 의심하며 이들의 행각을 파헤쳐가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래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과연 사슴동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신흥 종교 단체를 둘러싼 기이한 미스터리. 영화 사바입니다. 사바는 사이비 그리고 이단 종교를 쫓는 목사가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기괴한 단체를 추적하던 중에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주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바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금화라는 역할로 지정 대본을 받아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캐릭터가 뭔가 읊조리는 대사가 많아서 읽는 톤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시 독백을 준비해 갔었어요. 저희 집에 정말 귀신이 살아요. 쌍둥이 언니인데요. 저랑 같이 태어났으니까. 언니도 악이네요. 언니도 죽여주세요. 원래는 이제 오디션으로 금화 역에 먼저 캐스팅된 다음에 그것 역할까지 다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인 2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이제 온 것이냐, 아이야. 사실 처음에 오디션을 볼 때 머리를 밀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땐 사실 너무 겁이 없어서 당연히 밀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1인 2역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둘의 관계를 제가 둘 다 알아야 그 연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작품에서 그 1인 2역을 하신 거잖아요. 연기 시작하실 때 이 각각의 특징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영화에 접근하셨나요? 금화 같은 경우에는 꽉 막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이기도 하고 내면의 그 아픔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단단해진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릴 때 같이 울고 있는 자다. 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신 울어주는 자라고 설명을 항상 하는데 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정말 너무 새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화에 출연하고 삭발을 하신 건데
삭발로 인한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제가 학교에 가발을 쓰고 다녔었어요. 또 여름에 지나고 있으니까 너무 더 덥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혼자 막 벗고 있고 가끔은 이제 친구들도 초대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거 봐!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했었어요. 저는 이 사바라는 작품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장면에 등장한 소녀의 표정이 뭔가 이 사바라는 작품의 몰입감을 굉장히 높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힘들진 않으셨나요?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었어요. 공작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의 솔루션을 찾았어요. 배역이 뭔가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연기를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표현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첫 장면부터 그렇게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하셨구나. 첫 장면은 사실 막 눈물이 흘릴 정도로 왜냐면 앞에서 선풍기를 불고 있었거든요. 영화 사바에서 좀 개인적으로 꼽으시는 뭐 명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으신가요? 불꽃놀이 장면?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말하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고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영화에서 주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열일했던 이재인 배우의 또 다른 출연작인데요. 화면 주시죠.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니? 너는 쫓기는 척 죽여빼야 새끼들을 유인하라. 섭외하지 말라.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야마도니! 대한독립 만수! 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서 최초의 승리를 거뒀던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재인 배우는 이 작품에서 독립심에 불타는 소녀, 춘희 역으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도망가! 중학생인 이재인 배우 입장에서 이 봉오동 전투라는 작품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잖아요. 사실 전부 다 상상을 하면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잡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약간 동생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춘희가 왜 독립군에 참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영화 사바만큼이나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그 유해진, 유준열 배우가 또 함께 연기를 하셨는데요. 두 배우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들이었나요? 유해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던 장면이 춘희가 유키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 사실 영화 속에서 제가 친 대사 중에 제일 긴 대사기도 했고 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니까. 살아서 니들이 어찌 죗값을 치르는지 꼭 살아서 지켜봐. 그리고 돌아가서 네가 본 걸 꼭 그대로 말해줘.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유해진 배우님이 춘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이 춘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이고 자기가 겪었던 상황이고 그런 걸 전해줄 때 어떤 감정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분위기를 잘 풀어주시면서도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조언해주셔서 저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주시죠. 형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너 좀 부탁한다는 거야. 보험금 어딨어요? 지금 삼촌이 때마침 진짜 큰 건 하나 진행 중이거든. 이재은 배우에게 첫 번째 신인상을 안겨준 작품이 바로 어른도감인데요. 도대체 어른 맞아요? 우리한테 돈 일이야. 어른 같은 아이 경원과 10만 원 정도 꺼줄 수 있어. 아이 같은 어른 재민이 특별한 가족이 되면서 한 뼘 더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죠. 사실 이 작품의 어떤 감정 연기도 이전에 다른 작품들하고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첫 주연작이기도 했고 경훈이도 속내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연기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둘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아, 중학생은 어떤 심정일까? 중학생은 어떤 걸까? 굉장히 다르죠. 네,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 작품은 철없는 어른 재민과 아이 경원이 마치 그 역전된 듯한 관계에서 오는 재미가 드라마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 만났네. 그만큼 엄태부 배우와의 어떤 케미가 돋보였던 작품인데요.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엄태부 배우님도 되게 말수가 적으시고 저도 약간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처음에 되게 어색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진짜 삼촌 같은 막 이런 친근한 분위기가 되면서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 하시니까 웃긴 장면들에서 제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어른도감을 보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삼촌 여기 그 엄태구 배우의 어떤 주요 부위를 정말 이렇게 걷어차는 정말 통쾌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 연기했을 때 조금 쾌감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야? 야, 너 어떻게 왔냐 여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액션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야, 괜찮냐? 그래서 막 보호장구도 다 하고 이제 발차기를 어떻게 해야 덜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제가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네. 이제 발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겠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액션 연기를 해도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내고 있습니다. 캐스팅.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오, 여러분 세계 3대 소금이 뭔지 아십니까? 해염, 암염, 그리고 이재민 배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직 남았구나. 아, 진짜 이거 한 3시간 생각해서.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오늘의 무비빅 스타 이재민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인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확인하시고요.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흘러갈 테니까요. 믿고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내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드랍 더 연기 맞짱 신들의 전쟁입니다. 캐스팅만으로 흥행 입소문에 부릉부릉 무언 네, 제대로 시동을 걸게 만드는 연기 신내는 버프를 제대로 받은 배우들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 드릴 영화는요. 배우 한석규, 최민식의 뜨거운 브로맨스 연기 대결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이어서 제가 매치시켜 드릴 영화는요. 배우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의 질주하는 연기 열전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그럼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하늘을 열었던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 천문 하늘에 묻는다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찾아줘.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이 누구냐? 하면 너는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능력을 중시하는 임금 세종에 의해 파격적으로 승진한 장영실.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그 기대에 부응하듯 영실은 물시계 즉 자격물을 만들어 자신의 천재성을 입증합니다. 아이 큰 환을 들어라. 아이고 전하. 너 개의치 말고 어서 계속 가거라.
본의 아니게 왕에게 잔소리 투척하며 천문 관측기구까지 제작하던 영실. 어국도는 28도! 한양이 남경보다 반시즌 빠릅니다! 결국 조선의 땅에 맞는 달력 제작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이제야 우리도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는데요. 장영실에게 이번 일을 맡겨보려 하. 하지만 이들의 거침없는 천문 연구가 명나라에 발각될까 두려운 사대부들은 좌불안석.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황제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자신들의 신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흥! 기력이 떨어진 세종을 기어코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명예사신. 그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그 기기들을 스스로 폐하여 제후국의 도리를 다하라. 심지어 천문 관측기구 간이를 부수고 이를 만든 장영실 압송을 요구하죠.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장영실만 넘겨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어 보이는 가혹한 운명.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 이 두 손에 담은 것이 정녕 제가 된단 말이옵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두 천재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덕혜옹주,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 세련된 화법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극찬을 받아온 허진호 감독의 신작 영화입니다. 아이 친구, 용케도 잘 찾아오셨구만. 또한 1999년 쉬리 이후 한석규, 최민식 배우가 다시 만나 연기 대결을 펼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캐릭터 장인 최민식과 한석규가 과학자와 성군으로 만나 위기투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그동안 스크린에서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를 다룬 작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록이 너무나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화는 극 초반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가장 극으로 치닫는 기록을 스크린에 영상화함으로써 그게 몰입도를 단번에 높였습니다. 네, 바로 세종 24년에 있었던 안녀 사건인데요. 장영실이 임금의 가마, 안녀를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바퀴가 부서져. 아니, 우리 전하는 무사하신가? 이것이 부서지면서 국문을 받았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장영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죠. 때문에 영화는 이렇게 극적인 사건으로 둘의 관계를 흐트러놓은 뒤 두 사람의 감정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허진호 감독의 장기인 멜로 감성이 발휘되는데요. 전하, 소희는 별이 참 좋습니다. 특히 근정전 앞에 둘이 나란히 누워 별자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저기 저 북극성 옆에 작은 별 보이느냐? 오늘부터 저 별이 네 별이다. 세종과 영실의 애틋한 감정의 교류가 느껴지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전하.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BGM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더군요. 혹시 어떤 노래가 재생되던가요? 숨겨와... 이거 말고요. 나랑 별보라고 아직 하늘을... 아, 저도 떠오르는 BGM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저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 좀 하시면 안 돼요?
언제쯤 노래입니까? 참으로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또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자 장영실이 창호지의 별자리를 그려주는 장면 역시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는데요. 영실아, 되게 별이 더 보고 싶구나. 아. 세종의 꿈을 실현해주는 사람이 장영실. 장영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세종인 둘의 관계가 아주 잘 전달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내 별 옆에 자네 별도 있어야지. 네, 한편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 수밖에 없는 두 역사 속의 위인들을 실감나게 그려낸 무엇보다 배우들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이다. 어떠냐? 지난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글 창제의 모든 것을 건 세종으로 분해 호평받았던 한석규 배우가 명나라의 도움 없이 어찌 천문기계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나?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군주 세종으로 또 한 번의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잘하시옵니다. 고맙구나. 네, 역사 속 위인 연기라면 배우 최민식도 빠질 수 없는데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최민식 배우는 역량에선 영웅 이순신 장군을, 봉오동 전투에선 명장 홍범도 장군을 스크린에 표현해 묵직한 연기를 선사했는데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정산리. 나다 이놈아. 이번엔 세종의 뜻에 따라 천문 연구에 올인한 소년 같은 과학 천재 장영실로 보내 역시 최민식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높게 빛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네, 사실 두 인물의 매력을 그려낸 허진호 감독의 연출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행차하셔야 합니다, 전하. 명나라 사신과 사대부의 압박을 받는 조선의 왕 세종은 내밀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죠. 때문에 주로 클로즈업으로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그 후반 검은 곤룡포를 입고 명나라 사신과 대신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없었다는 것이냐? 용모다! 반면 세종을 바라보는 인물인 장영실은 주로 풀샷을 활용. 샷 하나에도 각 캐릭터의 특징을 담아냈습니다. 익숙한 인물들의 낯선 멜로를 조화, 캐릭터의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낸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배우 맷 데이먼과 크리스천 베일이 그려낸 서킷 위의 전설,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 찾아줘. 미스터 포드, Ferrari has a message for you, sir. What did he say? He said Ford makes ugly little cars in ugly factories. 페라리의 자존심 제대로 구긴 헨리 포드 2세는 And God, you fat, sir. We're gonna bury Ferrari at Le Mans. 세계 레이싱 대회 참가를 선언합니다. He wanted his company to win the 24 hours of Le Mans. What's it take? 이에 전설의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인 캐롤 쉘비와 It takes something money can't buy. But maybe you could buy the guy who gets you a shot. 자동차 정비공 레이서 켄 마일스가 포드사의 레이싱카 제작 프로젝트에 합류하죠. 하지만 We heard he's difficult. Ken? No, Ken's a puppy dog. 원만치 않은 켄의 성격 탓에 그는 팀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Ken Miles is not a Ford man. We're on the verge of something. And now you tell me that I can't have the best man in the world behind the wheel? 캐롤과 거하게 주먹 다짐한 후
복귀를 결심하는 켄. You let Ken Miles race Daytona. If he wins, he gets to drive Lamar. 그제서야 둘은 극과 극 성격을 딛고 페라리 타도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Go ahead, Ken. Go to the war. 드디어 르망 24시간 레이스에 참가하게 된 캐롤과 켄. 그런데 경기 시작 전 뜻밖의 사건으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꿈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영화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영화는 1966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와 페라리가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자존심을 걸고 벌였던 대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포드와 페라리의 대결에는 흥미로운 소재로 양극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포드 대 페라리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Yeah, but you actually start here because you have to run to your car. True.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르망 24시간 레이스는 24시간 동안 레이서 3명이 번갈아가며 13,629km를 달리는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를 말하는데요. 66년 당시에는 두 명의 선수가 합을 이뤄 경기했죠. 이 극한의 레이싱 대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분투했던 실존 인물이 바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셸비와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켄 마일스입니다. 대한민국에 한석규와 최민식이 있다면 할리우드엔 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캐스팅됐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화제가 됐죠. 바로 크리스천 베일과 맷 데이먼입니다. Hey, Walt. Good to see you. Yeah, after I get out of this pit, Shelby, it's the last time you will. Oh, don't worry. We got rearview mirrors. 먼저 포드사의 자동차 엔지니어 캐롤 셸비를 연기한 맷 데이먼은 We're locked down. Ain't no miles can do this late in the race. 이성적이고 과감한 전략가인 실화 속의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게 몰입감을 더했죠. Right. 특히 곱슬머리로 유명했던 캐롤 셸비의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해 Ken? 머리를 염색하는가 하면 생애 최초 파마를 할 정도로 인물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슬쩍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제 귀를 사실 의심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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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사인을 요청할 뻔했어요. Still driving. Mr. Shelby, can I get an autograph? Number 614.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캐롤 셸비가 제작한 자동차 셸비 코브라의 디자이너가 바로 존 전, 전명준이라는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머스탱의 네. 디자인에도 있고요. 셸비 코브라의 로고를 디자인했는데 아주 위대한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 대사가 삽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포드 대 페라리를 감상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Expect to see some great driving. What happened to your shield? New design. 한편 캐롤 셸비와 달리 까칠하면서도 직선적인 레이서 켄 마일스를 연기한 배우 크리스천 베일의 매력도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그는 레이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베테랑 스턴트 드라이버와 함께 훈련했는데 가르친 배우 중에서 가장 레이싱을 잘한다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극찬받을 일이 또 있습니다. 할리우드 체중 조절의 신, 아니 연기의 신 크리스천 베일이 30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머신니스트에서 55kg. No. 배트맨 비긴즈에서 86kg까지 늘렸다가 If those are to be the first of me. 파이터에서 66kg까지 감량. 전작 바이스에선 또 20kg 이상 증량했는데 크리스천 베일 연기의 신, 물론 체중 조절의 신으로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s over.
사실 인터뷰에서 어떻게 체중 조절을 하느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크리스천 베일의 대답은 한 가지였답니다. 안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물만 마셔도 이 지방이 쌓이는 저로서는 그 체중 조절의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사분들께서는 안 먹는 건 권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해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좀 안 먹으셔도. 맨날 처먹기나 하고. 사실 영화는 레이싱 대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레이싱 시퀀스는 딱 세 번만 등장하는데요. 레이싱을 액션의 일부로 활용하지 않고 각 인물이 목표하는 바를 설명하거나 Wait for it. Wait for it. 이들의 유대가 깊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서사의 중요한 장치로 쓰고 있죠. 때문에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와이드 샷. 치솟는 RPM과 속도감을 보여주는 계기판. 레이서의 얼굴에 초점을 맞춘 클로즈업까지. 사실적인 화면들을 통해 실제 레이싱 경기장에 있는 듯한 긴박감과 쾌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 열정에 짜릿한 레이스 장면은 더민 영화 포드 대 페라리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드랍 더 연기 맞짱 싱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배우 혼자 하드 캐리하는 원맨쇼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연기의 달인 하정우가 터널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 영화 터널입니다. 하도 대리점 이정수입니다. 내가 여덟 대 구입한 한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터널에 갇힌 정수.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지만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바깥 세상은 더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그럼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의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한편, 매몰 상황에 강제 적응한 그에게 뜬금없이 등장한 생존견 탱이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 대붕괴 조짐을 보이는 터널. 나 이제 못하겠어. 과연 그는 막막한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영화 터널입니다. 하정우 배우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서 자신의 원맨쇼가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터널에서는 죽음과 삶 사이에 홀로 놓인 인물의 입체적인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해내서 큰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하정우의 고급진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터널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연기신 마이클 키튼이 다시 날개를 펴는 방법 영화 버드맨입니다. We had it all. Who was this guy? He used to be Birdman. I like that poster. 재기를 위해 셀프 제작, 각본, 주연, 연극을 준비 중인 배우 리건. 하지만 직접 섭외한 배우들은 통제 불가. Are you at all afraid that people will say you're doing this play to battle? Work with the chicks. No,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That's why 20 years ago I said no to Birdman 4. Birdman's all. You do Birdman's all. 연극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평론가는 그에게 독설만 쏟아냅니다. Now you're about to destroy what's left in a couple years. The f***! Hey, stop. 위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부른 탓에 타임스퀘어를 헐벗고 뛰게 된 리건.
한물간 무비스타의 눈물겨운 비상. Face it, Dad. You're doing this because you're scared to death, like the rest of us, that you don't matter. And you know what? You're right. You don't. 영화 버드맨입니다. 네, 배트맨 2 이후 딱히 흥행작이 없던 마이클 키튼의 인생을 그대로 그려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영화는 독창적인 시나리오와 연극적인 연출로 무려 60여 개 시상식에서 133개의 트로피를 휩쓴 놀라운 작품입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홀린 마이클 키튼의 소름돋는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버드맨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매치 드롭 더 연기 맞짱 신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보았습니다. 조선 브로맨스의 결정판, 천문 하늘에 묻는다. 할리우드 버디 무비의 끝판왕, 포드 대 페라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Body가 나갈 채비를 하는 한 노부인. 그리고 그런 그녀를 막아서는 한 노신사. There are people outside just waiting for me to call. Who is this? Help! Help! 서로를 아는 듯한 두 노인은 점잖은 차림이 무색할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데.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토록 서로를 증오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요? You know, it's very peculiar. Doing things you'd never imagined. Secrets between you, God, the devil, and the dead. 영화 Good Liar.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손에 담배를 들고 곁에는 술잔을 놓은 채 버젓이 거짓에 체크하는 나이 지긋한 두 남녀. So tell me, have you done this a lot? Met people on the computer service? Yes. Don't you find it's always the same? Be positive. This time it will be different.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만난 베티와 로이는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Au revoir, Betty. Until next time, Roy. 다음 데이트를 기약하며 헤어지는 두 사람. 그러나 집으로 간다던 로이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성인 클럽입니다. I'm sorry to hold you up. Shall we resume? 사실 그는 거액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사기꾼. We're tickety boo. You better not f***ing wire. Please, freeze! You freeze! Use the back stairs, use the back stairs. Stairs, you're under arrest! 오늘도 한탕의 성공에 거금을 챙겼음에도 베티에게까지 검은 마술을 뻗치죠. Oh. Roy, what is it? That's my knee. 마침 보험 사기 뺨치는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두 사람의 동거가 급성사되는데요. I'll get you some towels. Make yourself comfy. 물론 절름발이라는 겉모습은 로이의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Betty, are you back? We're here. Stephen? Roy's knee went out on him. Oh, really? Should we call for an ambulance? Oh, no. There's nothing as dramatic as that. 한편,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한 베티의 손자, 스티븐. Seems like you've had quite a past, Roy. The only challenge is the grandson. The little shit's off on a wank for a few days, so this is an ideal window. 예. 때를 지켜보던 로이는 스티븐이 없는 틈을 타 베티의 전 재산을 몽땅 훔치려 하죠. To limit the administrative costs and your tax liability, you could both open a joint portfolio. You certainly have given one a lot to think about. But I've grown very fond of you, Betty. You just opened up to me.
하지만 물 흐르듯이 흘러가던 작전에 생겨버린 변수. But they're very expensive. Look, why do you two go in and treat yourself? 로이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그를 아무 감정 없이 처리해 버리는데요. 순진한 패티, 그저 로이를 철석같이 믿고 따릅니다. Roy, let's go forward with the joint account. Here, both copies.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뭄 이든 로이의 심장에 패티가 점점 스며드는데요. Why don't you grab some water for the journey? You don't want to get dehydrated. I don't think I'll go. I do love you. Go to London, see your son. 과연 그는 돈과 사랑, 그 사이에서 어떤 욕망을 선택할까요? 영화 굿 라이언은 드림걸즈, 미녀와 야수 등으로 유명한 뮤지컬 장르의 대가 빌 콘돈 감독의 심리 스릴러 신작인데요. 우리의 영원한 간달프 이안 맥켈런과 영국의 국민 배우 헬렌 미렌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죠. I think he's quite charming. 연기 경력 도합 110년에 빛나는 두 명배우는 자신들의 육체에 깃든 노쇠암마저 열연의 도구로 활용. My tape. Departure lands on the River Styx. 연기 만렙의 바이브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It's the game. It's the adrenaline rush. Ooh, I can see you're going to be trouble. Do you know who you are? 세월이 쌓아온 무자비한 복수의 첨탑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ou don't want to do this, Roy. Don't I? Don't tell me what I want, Vin. 사랑하는 여자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술을 들이켜는 로이. You're the only person on this planet who makes me feel that I'm not alone. 그러나 송금 기계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좀 전의 감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놀람) 황급히 베티의 집을 다시 찾은 로이. 그런데 어쩐지 집안도 베티도 찬바람이 부는데요. What are you doing here, Roy? Robert's flight was delayed. Every time you lie, I press this button, and £50,000 leaves our joint account and goes into another account, different passcode, different bank. 얼마 안 가. Isn't it beginning to sink in just a little bit? 사라지는 돈 위로 드러나는 과거의 추악한 진실. Then, Friday wa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I suppose I worshipped you. But you never noticed. Do you like me, Hans? 어릴 적 과외 선생님이었던 로이에게 베티가 그만 몹쓸 짓을 당하지요. When you were finished, I remember thinking I must put on a clean dress. I never intended you any harm. 한꺼풀 벗겨진 로이의 추악한 모습이 그 후반 드러날 사건의 실체를 예고하는 명장면입니다. Becoming a very good liar. 품위 있게 속고 속임, 우아한 연륜 스릴. 영화 굿 라이어.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세요.